그래서 요즘에 AOD룩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조금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2, 3, 4, 5개 톤이 되게 다 비슷해서 좀 잘 어울리게끔? 근데 첫 번째 팁은 준비 시간이 길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팀 안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입고 나오신 게 안개 옷이죠? 네, 전부 저희 모두 안개로 코디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해주세요. 네, 센슈얼한 무드로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대칭 옷으로 입었거든요. 또 밑에도 다 비대칭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틴 텍스처가 다른 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저 이거 다 이렇게 원피스거든요. 나시 탱크형인데 제가 이걸 지금 벗을 수가 없어서 사진이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저는 좀 편안한 룩으로 입어봤는데 이 위에 니트가 홀터랑 가디건이랑 같이 세트여서 딱 두 개 같이 사면 그러니까 허리 밴드가 이런 식으로 좀 광택이 나는 사틴 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퍼 없이 그냥 이렇게 후루룩 입을 수 있는 느낌으로 되게 비치는 저지 스커트인데 이쪽에 이런 식으로 좌우에 셔링이 들어가갖고 바지 위에 스커트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 탑으로 입어도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땐 수영복 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바지는 이렇게 좌우로 셔링이 들어가갖고 진짜 편해요. 무릎 나오는 것도 방지될 수 있고 편안한 배낭을 매서 편안하지만 조금 여성스러운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제가 제일 원탑으로 꼽았던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슬리브리스 원피스인데 제가 밖이라면 그냥 이거 하나만 입었을 텐데 이제 좀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네, 레이버링을 좀 해봤고요. 잘 늘어나는 텐션감이 좋은 이런 원피스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거 아이템 하나로 그냥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저희의 시그니처 랩 스커트인데요. 이렇게 스커트로 연출을 해도 되고 탑으로 연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네크로 연출을 해도 돼서 얘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옷들을 보니까 레이어드하기 좋은 옷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레이어드 룩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조금 쉽지 않다는 말이죠. 아 근데 진짜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되게 쉽게 설계하려고 엄청 머리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코너님들이 어떻게 입으시는지 보려고 진짜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안개걸스 화이팅! 화이팅! 좀 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룩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컬러들이 전반적으로 다 거의 톤이 되게 다 비슷해서 좀 잘 어울리게끔 네, 작장을 해보았습니다. 과하지 않는... 네네네. 제가 원래도 되게 좋아하는 올리브 그린 컬러 베이스여가지고 또 네. 공교롭게 지금 발톱 컬러랑도 좀 매칭이 됐는데 저의 최애 컬러인데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컬러가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가방은 좀 재질을 사틴으로 해서 약간 밋밋할 수 있는 룩에다가 좀 다른 재질감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스커트랑 바지랑 따로예요? 네, 맞아요. 이거 따로 입을 수도 있어서 그냥 팬츠 벗고 이제 스커트만 입어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고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침이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과한 비침은 아닌데 자세히 보면 약간 시트루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시트루는 사실 부담스러워서 잘 안 입는데 과하지 않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수준의 약간 소재라서 좀 추천하고 싶어요. 혹시 푸우님만의 레이어드에 대한 팁이나 아 근데 저는 사실 막 이렇게 패션 막 디자이너 이런 그 직군은 아니어서 네. 막 제가 되게 개성 있게 레이어를 새롭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는 거 좀 어려워서 약간 저는 일반인 버전으로 두세 개 정도 레이어링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제일 좀 트렌드를 딱 오늘 룩이 그런 느낌 네네네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것부터 가실까요? 센터부터. 아니. 오늘 룩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약간 베이직한 탑에 레이어링이에요.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포인트가 있는 스커트랑 또 바지도 따로 입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새빨개진 것 같아. 무난한 듯 보이지만 조금 포인트를 살린 룩입니다. 어머 대박. 첫인상은 되게 기본적으로 보이지만 뒤에서 이제 약간 반전? 맞아, 뒤에 포인트가 너무 이뻤어요. 절개가. 절개가 이제 포인트예요. 살짝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많은 아이템 중에서 이렇게 소재와 컬러를 이제 이렇게 통일화시켜서 그 대신 네. 레이어링으로 이렇게 볼륨감을 주는 루킹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홀터넥 이렇게 탑과 가디건, 스커트까지 같은 소재, 같은 컬러예요. 근데 이제 레이어링을 하되 이거를 맞추면서 조금 더 정리되고 포멀한 느낌으로. 가방은요? 가방도 또. 매는 방식에 따라서 더 형태감이 잡히는데 더 쿨하고 멋스러운 백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나무. 오, 귀엽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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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데요? 크라스로도 아 메신저 어 이것도 괜찮다. 오, 오케이. 그리고 얘를 길이를 줄일 수 있어서 네. 많이 줄이면 그냥 숄떡백으로도 아 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인데요. 네. 제가 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드 팁 같은 거. 이런 것처럼 나시하고 가디건 세트 예전에 왜 세시에서 나올 법한 그런 클래식한 세트물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약간 좀 더 세련된 버전과 정리되고 포멀한 버전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긴 오더라고요. 같은 소재 같은 컬러에 나시와 가디건 셋업 이렇게 입으면은 레이어링 된 느낌도 있으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약간 정리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룩도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네이비의 이제 니트와 원피스 그리고 이 원피스와 같은 소재의 바지 팬츠를 같이 레이어드를 했는데요. 이렇게 같은 컬러감인데 소재감이 좀 다르게 이렇게 레이어드 한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니트를 이렇게 좀 내려서도 입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다소 타이트한데 이걸 이렇게 셔링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의도한 셔링입니다. 네, 의도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신발은 좀 스포티하게 운동화 같은 거를 매치해서 좀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도 같이 주고 편안하게 네, 입어봤습니다. 가방도 아까 브라운 가방 아더 칼라 이렇게 백팩 네. 됐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오늘 컨셉은 다 짜고 짜 레이어드 하자. 다. 지금 몇 겹을?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다섯 개. 근데 과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요? 괜찮나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사실 이거, 요거 다 상의예요. 근데 이게 되게 뭔가 허리에 둘러도 어색하지 않은 맞아요. 게 안개가 약간 이런 셔링 같은 디테일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도 상의 같지 않고 뭔가 연출한 진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진짜 이거 사실 벗어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탑처럼 이렇게 입었는데 네. 이 슬릿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다 팔도 낄 수 있어서 네. 원숄더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해산이 막 벗어 제낄 수 없어서 약간 가렸거든요? 네. 소개해도 될까요? 이거 여름에 그 출시된 스웨터인데요. 네. 얘가 여름성 원사예요. 아, 이렇게 네네. 만지면은 이렇게 좀 살짝 까슬까슬해서 덥지 않아서 아, 안 달라붙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뒷면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입는 건데 원래 등이 없는 맞아요. 근데 앞뒤 다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지 안개 스타일로 제가 한번 연출해봤어요. 이렇게 셔링 이게 스팅이 늘어나요. 네. 여기가 그 셔링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잠깐 너 불러도 돼요? 잠깐만. 너 빨개졌어. 빨개지지 마요. 진짜 빨개지지 마요. 원래 이렇지 않잖아요. 네. 원래 이렇지 않잖아요. 안 가려서 그래. 아 그래? 나 가리지 말고. 아니 이거 가방이 네.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남녀 유니섹스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실래요? 아 저 너무 부두신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 사투리 쓰지 말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이렇게 보여줘봐 좀. 괜찮은데요? 뽐내봐. 예쁘네. 아 이거. 끝? 안녕하세요. 오늘 룩 설명하고 싶으세요? 아 오늘 저는 좀 뉴트럴하게 톤온톤으로 좀 맞춰 입었는데요. 저희 이번 신규 브랜드 안개 스커트랑 사실 이게 두 개예요. 프릴 포인트가 되게 레이어드하기 재밌어서 같이 입었고 위에 또 레이어드를 되게 맥시멀하게 해봤는데 셔츠랑 그 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무 때나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나시 탑을 같이 레이어드 해봤습니다. 레이어드 팁 같은 거 혹시? 아 저도 근데 레이어드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평상시에 잘 못 입거든요. 잘 하잖아요. 아니 회사 올 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첫 번째 팁은 옷을 입을 때 시간을 많이 갖고 준비 시간이 길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것저것 이거에 이게 어울린다고 하는 것도 그냥 다 입어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레이어드 많이 하고 싶은 날에는 준비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이고 옷에 색을 많이 주는 걸 좋아해서 좀 한 과할 때는 네다섯 개도 써요. 하루 착장 안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사람을 발랄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톤온톤으로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보색까지도 이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레이어드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명 한번 말해주세요. 이 핑크 색깔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픽으로 골라가지고 니트 셋업인데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스커트가 떨어져서 집에 다 이런 나이키 쇼츠 같은 거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해서 입어주고 그리고 위에 탑도 이렇게 홀토로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안에 탑도 안개예요. 해서 같이 레이어드해서 전 약간 동남아 어디 휴가 가서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고 싶은 룩이에요. 저는 약간 이렇게 바지 위에 스커트 입는 착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원래 원피스인데 스커트처럼 이렇게 팔 부분을 빼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어요. 프로님이 입고 계신 이너인데 약간 이렇게 컬러 포인트 주려고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아이보리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브릭 컬러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뭔가 네. 이번 안개 이번 시즌 키 컬러 같아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룩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저는 이번 안개 옷 중에서 이 원피스랑 이 튜브탑이 제일 예뻐가지고 네. 골라서 입어봤는데 약간 안개 무드처럼 좀 센슈얼하게 네. 이 원피스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연출해봤어요. 옆에 트여있는 게 너무 예뻐. 이거가 약간 페이크 포켓처럼도 이렇게 네. 안개에서 나온 홀톤의 니트 셋업 입었는데요. 이렇게 색깔도 너무 예쁘고 원단도 너무 가볍고 통기성도 좋아가지고 입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홀톤액을 따로 입을 수 있어가지고 네. 이게 다른 데에서 레이어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옷이랑. 그리고 벨트예요? 아 네. 벨트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인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코디해봤습니다. 이렇게 바지 입고 위에 이런 시어한 거 같이 입으면 스커트 같이 예쁜 것 같고 이런 벨트도 같이 하면은 좀 룩이 달라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